스케일부터 해가지고 일단 우리 빨리 트레일러를 가야 뭔가. 사희 액트리스 TV. 안녕하세요, 배우 김사희입니다. 안녕하세요, 비비입니다. 네,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저희가 최신작. 어마어마한 걸 또 들고 왔잖아요. 곧 개봉을 한다는. 맞아요.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배우가 우리가 한번 리뷰했었던. 네, 맞아요. 그 영화. 네네네. 그 한국 아저씨 영화 리메이크했던. 네, 주인공. 그 주인공 분이. 너무 잘생긴 분이죠. 그러니까. 존 에이브러햄. 존 에이브러햄. 이분이 주인공이에요. 이분이 나오시는 영화 어택을 준비했습니다. 이게 4월 1일 날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.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진짜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티저와 트레일러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 너무 잘 생기셨잖아요. 그치. 또 기대가 또 한껏 됩니다. 뭐 액션은 또 뭐 말할 것도 없죠. 저희가 이미 확인을 한번 했으니까. 맞아요. 네, 어떤 매력을 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전 또 영화 자체도 너무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스토리여가지고. 제목도 어택이야. 어택. 일단은 그럼 우리 영상 보고 그리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. 영상 고고! 오! 첫 장면부터 돈을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야? 심상치 않은데? 재난이야, 전쟁이야. 몸 안에 뭔가를 심었어. 네네. 아마 이제 내일에 너는 뭐 가서네. 벨라. 제스 남자 남리야. 뭐 두사. 사랑하는 사람. 제스 남자 안자네. 이 남자 남리야. Are you ready for this? 뭐야 이거 뭐야? 약간 인체.
음악이 그래 약간 둥둥둥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사람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드는데 긴장감을 계속 맞아. 인간 병기. 여기에 이제 뭔가 축복 컴퓨터 같은 걸 심어서 무한 체력과 무한 힘을 넣어주는 그런 군인을 만든 것 같아요. 슈퍼 솔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. 그치? 그지? 막 이래. 근데, 너무 멋있다, 근데. 약간 SF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. 맞아. 어쨌든 뭔가 인체에 뭔가를 심어서 한다는 게 약간 미래의 이런 느낌이 나니까. 맞아. 아니 일단 볼거리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일단 아니 이것만 봤는데도 긴장감이 약간 이렇게 쫙 오는 게 되게 기대되는데요? 적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. 누군지 다른 나라와 싸우는 건지 아니면 인도 내에 있는 뭔가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건지 왜냐면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뭔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건지 것 같기는 한데 좀 궁금하네. 맞아. 아 근데 4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. 개봉을 하면 우리 빠른 시간 안에 개봉을 하면 저희가 영화 리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기대가 완전 만땅됐어 지금. 너도 잘생겼어 지금.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또 이제 막 다 또 찾아봤는데 아니 나이도 조금 있으신 것 같던데 절대 그 나이로 안 보이고 너무 멋있고 이름도 너무 멋져. 존 에이브라햄. 에이브라햄 기다리고 있겠어요 저희가. 네 저희 꼭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리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너무 멋있다. 그럼 아쉽지만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행복하게 만나요. 안녕. 좋아요.